우선 저희가 닭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닭이 돌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에어프라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맛이 없어요. 그쵸? 근데 지금 잠깐만. 보시면서 진짜 까슬까슬해요. 그리고 이걸 딱 쪼개서 보여드리면 고객님 안쪽이요. 어머나. 진짜 요리가 너무 잘 돼. 보통 보시면 이 안쪽에 보통 설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옆에는 대단하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나왔으면 도대체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요리는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립이라는 겁니다, 고객님. 요거 저희가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근데 고객님. 잠깐만요. 립 한 줄 아니에요. 안에 하나 또 있어요. 제가 꺼내볼게요. 안에 하나 또 있어. 보세요. 이단으로 몇 개야? 비디오랩은 마술 상자야. 지금 립이 고객님 네 개예요.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봐야죠. 얼마나 여기가 촉촉한지. 야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 요거 하나씩만 뜯어줘도 애들 얼마나 잘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종료 시간 이제 고지가 되었고 이제 위험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에 저희가 뭐라고 있냐면 요거 아이들 간식거리 너무 하기에 좋은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거 대용량 튀김. 고객님 에어프라이어는 건강한 튀김을 만들어내는 기계잖아요. 이야. 까슬까슬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앞쪽에다 쭉 쏟아보면 고객님 이게 양이요. 진짜 상당합니다. 어머, 이거는 생일파티. 14리터 롯데온 쇼핑 최대 용량. 아니 14리터의 위험이 끝도 없죠. 잔디집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를요. 이게 지금 돌아가는데 원래는 돌아가요. 근데 잠깐만 양꼬치라고요? 네 양꼬치. 집에서 양꼬치가 됩니다. 야 이거는 꼬치가 고객님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냥 딱 구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롯데온 쇼핑 유일의 로티쉘이 돌아가는 기능까지 기가 있는 기가 막히네요. 와 여기에는 진짜 타이트하게 한번 봐주시겠어요? 와 육즙 육즙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감탄이지. 아니 이거가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요 제가 끝날 때 이거 원하세요. 신나 신나 신나. 집이 영화관 되는 거. 집이 영화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보세요. 뜨거. 여러분 제일 맛있는 팝콘 뭔지 아세요? 갓 구운 팝콘. 금방 나온 팝콘. 제일 맛있는 팝콘은 우리 집에서 갓 구워낸 갓 튀겨낸 팝콘.